세계 최고의 발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시상식이 강원도 철원의 그래미 남종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남종현 발명문화대상에는 기술 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낸 발명가 기업 1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시상식에서는 발명문화대상 수상자 10명과 우수 발명업체 28곳을 대상으로 발명상을 수여했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를 생산하는 불자 기업 주식회사 그래미의 남종현 대표이사 회장은 세계가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발명가들이 세계 최고의 발명품을 탄생시켜 세계의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명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발명을 해서 이 발명품들이 세계화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산업혁명적 발명품이 대한민국 발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회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시상식에는 남종현 회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도후 스님 등이 참석해 저탄소 녹색 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아쿠아셀의 김경희 대표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이용해 친환경 제설재를 개발한 양승찬 발명가와 식물성 원료로 친환경 천연 페인트를 만든 이명수 발명가, 브러쉬 없는 세차기를 개발한 이혜용 발명가, 유전자 감식 기술을 상용화해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와 실종 미아 찾기에 앞장선 황준홍 발명가 등 10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